네, 안녕하세요. 7인의 탈출에서 금라이 역을 맡은 연기자 황정음입니다. 금라이는 돈과 성공을 인생 최대 가치로 여기는 독선적인 인물입니다. 네, 욕망의 화신 같은 인물이죠. 저는 근데 대본을 못 보고 제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일단 작가님한테 저 애기 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역인데 할래? 그래서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제가 하게 됐네요. 금라이를 김순옥 작가님은 워낙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고 웃게 해주시는 작가님으로 유명하시니까 꼭 한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었고 네,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한테 좋은 캐릭터를 맡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매 순간 라이를 연기하면서 일단 되게 빨라요. 머리가 너무 빨라서 상황 파악도 빠르고 또 똑똑하고 해가지고 좀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, 라이는. 뭐 사람 우리가 다 다르듯이 라이도 다르죠. 다른 점 너무 많은데?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씬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. 뭔가 우리가 한 씬 한 씬의 의지랑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라이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.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라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. 그리고 저 상황이 왔을 때 아무리 대단하고 제 아무리 정말 최고의 뭐 능력자라고 해도 예를 들면 뭐 아프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게 뭐 무슨 소용이겠어요? 그죠? 그 사람 변하잖아요. 그것처럼 저는 항상 뭔가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. 캐릭터를.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. 어떤 캐릭터든지. 그래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딴 걸 준비한 건 없어요. 그냥 대본 충실히 봤어요. 근데 나도 많이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영화 제목이 너무 옛날 거라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호러나 뭐 되게 하여튼 진짜 많이 봤어요. 뭐 조커도 보고 근데 보면은 그 배우들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조금씩 다 가져와가지고 한번 해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계속 화를 내거나 그러면서 살진 않잖아요. 근데 라이는 항상 상황이 너무 극악하다 보니까 계속 감정이 하이하이 계속 올라가니까 연기 연습하면서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몸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대본을 딱 펴는 순간부터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계속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낼까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되긴 했는데 굉장히 또 내가 빠져들면 너무 재밌고 한데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해보자는 건 몰라요.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. 이거는 배우가 아닌 이상 이게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처음 해보는 거고 여기까지 그 내가 대본을 이해하고 그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힘드네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지쳐. 아이고 지쳐. 맨날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. 내가 이거 과연 해낼 수 있을까? 내가 이 에너지를 할 수 있을까? 왜냐면 정말 내가 집중해서 했을 때는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매번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. 막 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고 왜냐면 사람들이 화내는 게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. 그게 모든 내 이런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일어나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. 재밌기도 하고. 아, 근데 진짜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인 팀이 저는 처음이에요. 전 항상 드라마 팀 어디를 가나 제가 그래도 나름 제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팀이 오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 게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, 아직도 멀었구나. 진짜 신은경 선배님, 그다음에 조문이 그리고 또 그 엄기준 선배님 보면서 와 진짜 잘 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많이 배우는 현장인 것 같아요.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웃어서 은경언니한테 혼났는데 언니가 야 너 웃지 마 이래서 언니 웃긴데 어떻게 안 웃어요?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은경언니가 웃고 있더라고. 전염돼가지고.
되게 즐거워요. 이렇게 촬영 그 씬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도 배우들끼리 너무 재밌게 하니까 저희가 그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고. 한 씬,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씬이 없어요. 그냥, 야, 너 뭐 밥 먹었어? 이런 씬들이 아니에요. 다 힘주고, 그래서. 막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, 하, 계속 괴로웠던 것 같아요. 고통스럽고. 해내야 하고, 이거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? 약간 이런 후회도 하면서, 또 막상 또 해내면 또 재밌고,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을 계속. 딴 드라마에서는 예를 들면 한 부에서 한 씬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세게 가면 되는 거라면 여기는 만약에 제가 20씬이 나온다면 20씬이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청자들이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까란 고민도 있고 이제 딴 드라마보다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추웠어요. 정말 너무 추워서 내가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촬영들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드라마는 정말 어떤 장르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찍으면서도 맨날 우리 무슨 장르야?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서도 계속 하루하루 다른 장르가 추가되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드라마고요. 일단 7인 모두가 악역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큰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. 저희 드라마 7인의 탈출을 기다려주시는 해외 드라마 팬분들 정말 열심히 즐겁게 촬영해서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. 전 모네의 소속사 대표 금라입니다. 대표님도 담이를 아는 거죠? 그걸 밝히면 내가 죽어. 아직도 네 목숨만 소중한 거야? 이 자랑은 소중해!